시작합니다. 다음에 질병과 면역. 발에 질병이 돼. 질병과 면역입니다. 뭐지? 나 방금 되게 막 문이 열리는 느낌이 났어. 어, 제가 열었어요. 아, 나 지금 출석 찍고 오랬는데. 아, 맞다. 너 그냥 오늘 찍지 마. 오우! 오우! 문을 막는다. 나온 거야? 아니, 어, 그냥 오지 마는 걸로 해. 안 온 걸로 해. 자, 질병과 면역입니다. 질병과 면역. 자, 우리가 이제 음식 잘못 먹거나 혹은 생활습관이 좋지 않거나 라고 하면 병에 걸리죠. 아니요. 걸쩡하는데. 걸리잖아. 어? 걸리잖아. 오늘 하고 침투해서. 자, 우리가 질병이라고 하는 건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이 돼요. 질병이라고 하는 건. 자, 하나는 뭐가 있느냐? 감염성. 감염성 질병이 있고, 하나는 비감염성 질병이 있어요. 감염성은 뭐냐면 전염이 되는 거. 비감염성은 전염이 되지 않는 건데, 그러면 어떤 원리로 그럼 전염이 되는 거냐? 감염성 질병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뭘 가지고 있냐면 병원체라는 게 있어. 질병을 매개하는 그러한 병원체라는 게 존재를 하고, 비감염성 질병은 병원체가 없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병원체가 없습니다. 여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자, 예를 들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감염성 질병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감기라거나 무좀이라거나 암. 암은 아니야. 무좀이 왜 감염성이에요? 말라리아라거나 화성. 뭐 이런 것들이 감염성 질병에 속하고요. 비감염성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뭐 당뇨나 암, 고혈압. 고혈압, 빈혈, 백혈병, 암, 암 등이 있어. 이런 것들이 비감염성이야. 그러니까 내가 당뇨에 걸렸어. 내가 태년 가가지고 막 뽀뽀하고 난리 쳐도 절대 당뇨가 감염되지 않아. 그렇지. 하지만 내가 태준이 얼굴 가지고 콜록콜록 해버리면 바로 태준이 감기 걸리는 거야. 안 걸려요? 왜 그래? 병원체가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강하면 안 걸릴 수도 있잖아. 그럴 수는 있지. 그 면역이라는 게 대해서 이제 오늘 배울 건데, 면역에 대해서도. 자, 그러면 감염성 질병이야. 이 병원체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느냐라는 거야. 세균성. 그럼 병원체는 뭐가 있느냐? 병원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원래 다섯 가지가 있는데 두 개만 봅니다. 하나는 뭐가 있고? 세균이 있고. 바이러스.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바이러스가 있어. 바이러스. 세균은 뭐냐? 세균은 원핵세포. 원핵세포를 가진 생명체. 원핵생물이죠, 원핵생물. 원핵생물입니다. 원핵세포를 가지고 있어. 당연히 단세포일 거고, 세균은 어떤 식으로 생겼냐? 요렇게 세포막으로, 이제 세포벽도 있어요, 세균은.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세포벽에 있고, 가운데 있는 핵산이죠, 핵산. DNA의 핵산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꼬랑지형의 편모 같은 게 여기 달려있어. 요걸 이제 편모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헤엄쳐 다니는 거. 여러분, 몸뚱아리에 들어있는 정자도 편모가 있잖아. 헤엄쳐 다니죠. 그 꼬랑지 생각하면 돼요. 원핵세포인데, 세균은 특징이 뭐냐? 얘는 항체를, 아니, 항, 뭔 뜬금 항체야. 아, 씨발. 갑자기. 어? 아, 항생제, 항생제. 자, 항생제를 이용해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항생제를 이용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항생제. 항생제라는 게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야. 거기에 반해 바이러스는 얘는 생명체가 아니야. 생명체와 무생물의 경계에 있는 게 바이러스입니다. 생명체와 무생물의 경계에 있는 게 바이러스인데, 얘는
이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이거 박테리어 퍼지라고 하는데 겉에 이제 뭐가 있냐면 단백질 껍질이 있고 단백질 껍질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핵산이 들어있습니다. DNA의 핵산을 가지고 있어. 여기 이제 다리는 이제 숙주에 들어가서 콕 박은 다음에 뿅 하고 이제 이 핵산을 딱 들어 보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숙주의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생명체 몸속에 들어가서 서식하면서 번식을 하면서 이제 병을 일으키는 요인들이죠. 보통 이제 세균의 크기가 얼마냐? 여러분의 세포가 이따만하다고 하면 세균은 요만큼에 요만큼. 그리고 만약에 세균의 그 세포의 크기를 요 학원 하나라고 치면 바이러스는 한 요거 하나 정도 되게 짧다네요. 겁나 작아. 겁나 작아. 그럼 이제 바이러스는 요런 게 있는가 하면은 요런 식으로 있는 단백질 껍질이 이렇게 있고 단백질 껍질이 있고 요 안에 이제 RNA를 가지는 이러한 친구도 있습니다. 이게 세균과 바이러스의 특징이에요. 얘는 항생제 안 먹어. 항생제가 듣지 않아요. 워낙 변이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항생제를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병원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병원체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뭐냐? 면역이에요. 이런 것들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걸 면역이라고 합니다. 면역이라고 하는데, 자, 면역에는 두 가지가 있어. 컴퓨터 바이러스도 저 바이러스예요. 특성이 비슷해서. 특성이 비슷해서 그 바이러스가 이거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생명체의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처럼 컴퓨터 내부의 파일을 변화를 시키고 컴퓨터 자체를 병들게 만든다 그래서 바이러스라는 명칭이 붙어 있어요. 자, 그래서 면역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자, 선천성 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천성 면역이라는 게 있어요. 선천성 면역, 즉 이제 1차 방어에 대한 이야기예요. 1차 방어. 1차 방어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선천성 면역인데 요거는 이제 뭐라고 이름 붙였냐, 이거는 비특이적 면역이다. 비특이적 면역이다 라고 해요. 비특이적 면역이 뭐냐, 종류에 상관없이 다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백혈구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균이라고 칩시다. 세균이야. 그러면 나는 태진 공격하고 신호 공격하고 수에도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비특이적 면역이다. 적의 종류에 상관없이 적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모두 다 반응을 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 1차적으로는 내 몸을 방어를 하는 거지. 이 병원체들이 내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먼저 차단을 시켜줘요. 그 차단시켜주는 게 뭐냐? 예를 들어 피부. 피부나 땀, 그리고 눈에 있는 눈물, 뭐 침, 이러한 것들이 내 몸에 1차적으로 방어를 하는 수단입니다. 방어하는 수단. 그러니까 이 공기 중에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있어요. 우리 피부가 별일 아닌 것 같고 되게 연약해 보이지만 이 세균을 지금 이 피부에서 다 차단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고마운 피부죠. 그래서 이 표피가 타고 진피가 타서 이제 화상 같은 거 입으면 항상 여기 뭐 발라? 여기 막 염증 생기고 그러잖아. 응? 왜 그래? 세균에 감염돼서 그래요.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걸 다 찾아내면 여러분 피부 없으면 바로 죽어요. 병물로 죽어. 세균이 워낙 많이 침투를 해서. 그리고 또한 여기 땀이나 눈물이나 침에는 뭐가 있냐면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뭐가 있다고? 라이노자임. 라이소자임이야. 라이소자임. 라이소자임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가수분해 효소가 있어. 가수분해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수분해 효소를 이용을 해서 세균들을 다 갈라 쪼개서 죽여버려. 쪼개 죽여버립니다. 다 분해를 시켜버려요. 그러한
역할하는 게 라이소자입니다. 근데 일부는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찔렸다던가 하는 형태로 우리 몸에 감염이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내가 피부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송곳니에 딱 찔렸어. 아프겠지. 아픈 건 진짜 지금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들이 들어오겠어. 파상균. 어, 균이 들어오는 거야, 균. 어, 세균이 들어온다고 합시다, 세균. 세균이 들어와. 그러면 요거를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어떻게 방어하느냐? 1차적으로 이제 여기서 분비가 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딱 찔리는 순간 어떤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이게 파스타민. 뭐냐면 히스타민이야, 히스타민. 히스타민. 하스스톤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 하스스톤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스스톤 저 소리예요. 알았어. 히스타민. 히스타민이 와. 이 히스타민의 역할이 뭐냐? 히스타민은 혈관을 확장시켜줍니다. 혈관을 확장시켜줘요. 그럼 혈관을 확장시켜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혈관에 누가 살아? 여러 가지 혈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누가 튀어나오느냐? 뿅. 백혈구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뿅. 백혈구가 튀어나와요. 자, 이 백혈구가 등장을 해서 백혈구는 뭘 하느냐? 식균 작용이라는 거래요. 식균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을 다 잡아먹는 거지. 잡아먹어가지고 내부에서 이제 다 소화를 시켜봐요. 히스타민도 먹어버려요. 히스타민을 먹진 않고 여기 균을 다 없애는 거지. 그러니까 히스타민이 와가지고 혈관을 확장시키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열이 오르죠. 예를 들어 상처 같은 거 나면 거기에 뜨거워지면 부풀어 오르잖아. 그게 왜 그래? 혈관이 확장되면서 배설이 와가지고 세균이랑 싸워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약간 살짝 부풀어 오르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되는 게 뭐다? 선천성 면역이더라.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후천성 면역이 있죠. 에이즈. 에이즈는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이라는 말이고, 후천성 면역 얘는 이제 2차 방어. 성병. 이 후천성 면역이 있지. 진짜. 2차 방어. 얘는 무슨 반응이냐? 특이적 면역이야. 특이적 면역입니다. 특이적 면역. 알겠어요? 특이적 면역. 특이적 면역이라는 건 뭐냐?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항체다 라고 하면 나는 오로지 태준이만 공격할 수 있어. 신우가 오면 나는 공격하지 못해. 왜? 내 적은 오로지 태준이만 그렇거든. 그러니까 목표가 딱 있는 거야.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해. 자, 항원 항체 반응인데 여기서 항자가 뭐야? 저항하다 할 때 그 항자야. 항자야. 그래서 항, 저항의 원이 되는 물질을 항원이라고 하고요. 이때 저항하는 물질을 항체야. 그러니까 태진이가 적으로 들어왔어. 그럼 나는 태진이한테 공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게 그러면 어떻게 일어났냐? 자, 여기가 림프구가 있어요. 림프구. 림프구가 있어요. 이 림프구가 어디서 생산이 되냐면 골수에서 조혈모 세포라는 걸 통해서 생산이 돼요. 골수가 어디? 골수가 어디냐고? 네. 뼈다구속 요 안에. 아. 여기 그 척수 안쪽에 있는 거 있잖아. 여기 골수예요. 골수에서 림프구가 생성이 돼요. 림프구가. 그 림프구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자, 가슴샘에서 성숙하는 게 있고요. 골수에서 성숙을 하는 게 있어. 가슴샘에서 성숙하는 걸 T림프구. 골수에 성숙하는 건 B림프구라고 불러요. 그리고 T림프구는 또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복성 T림프구와 보조 T림프구가 자, 만약에 어떤 하
항원이 침입을 했다. 어떤 항원이 침입을 했다. 항원이 예를 들어 침입을 해서 우리 몸속에 우리 몸에 침입을 하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대식세포라는 게 있어. 대식세포 저기 있는 백혈구 같은 대식세포가 있어요. 가만히 안 됐냐. 대식세포가 뭘 하냐. 식균작용을 해. 식균작용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식균작용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항원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인식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정보를 누구한테 주느냐. 보조 T림프구에 이 정보를 줍니다. 자 그러면 보조 T림프구는 이 정보를 받아다가 누구한테 전달을 하느냐. 독성 T림프구와 B림프구한테 전달하는 거야. 그럼 독성 T림프구와 B림프구는 이 보조 T림프구의 도움을 받아서 B림프구는 뭘 생산하냐면 여기서 형질세포라는 걸 생산을 해요. 형질세포라는 걸 생산을 하고 T림프구는 이 보조 T림프구의 영향을 받아서 뭘 하냐면 세포를 이 항원을 직접 공격합니다. 그리고 형질세포는 요걸 이제 원활히 공격할 수 있게끔 뭘 만드냐면 항체를 생산해요. 그래서 이 직접 공격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세포성 면역. 그리고 이 항체를 체액성 면역이라고 불러요. 엄밀히 이 항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항원이 있다라고 합시다. 뾰족뾰족한 요거를 가진 항원이 있다라고 할 때 이 항원을 둘러쌀 수 있는 이 Y자 막대기. 이 Y자 막대기를 만들어. 얘가 항원이면 얘가 항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뾰족뾰족한 걸 이제 막아주는 게 바로 항체의 역할인데 예를 들어서 항체 A라고 하고 이게 다 A겠지? 항체 A가 있고요 여기에 또 다른 항체 둥그런 모양을 가진 항체 B가 있으면 얘는 얘한테 작용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둥그런 거 작용하지 못해요. 예. 뭐라 그랬어? B 아니 특이점 면역이라고 했잖아. 이 항원 A에는 항체 A만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항체가 이렇게 붙잖아. 그러면서 이제 항원들을 이렇게 묶어줘. 그럼 커다지니까 덩어리가 커지니까 그때 인테이스가 잡아먹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항체 역할. 그래서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으로 도움이 되더라. 근데 여기서 비림프의 역할이 끝난 게 아니라 형질세포를 만들면서 또 하나 더 뭘 만드냐면 기억세포라는 걸 만들어요. 기억세포라는 걸 만듭니다. 이 기억세포의 역할이 뭐냐? 항원이 여기서 침입을 했잖아. 항원이 침입을 했죠. 항원이 침입을 했을 때 이 기억세포는 이 항원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항원이 다시 침입했다. 항원이 예를 들어 또다시 2차 침입을 했더라. 2차 침입을 하게 되면 이제 이 기억세포가 바로 형질세포로 분화가 돼요. 아까 봤듯이 항원이 오면 대식세포가 식균작용을 해가지고 보조T림프에 정보를 주고 보조T림프가 독성T림프와 비림프에 정보를 넘겨서 직접 공격하고 형질세포를 만들어서 항체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기억세포가 바로 형질세포로 분화가 돼버립니다. 그럼 속도가 어떻겠어? 속도가 어떻겠어요? 아저씨들? 예. 속도가 어떻겠냐고? 네. 맞아요? 빨라. 훨씬 빠르겠지. 예, 예. 그쵸? 예. 훨씬 빨라지는 거. 그러면서 좀 더 빠르고 조금 더 많은 항체를 생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반응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 어떻게 일어나느냐? 으쌰. 아. 네. 헐
의. 의. 따라해. 그래. 따라해. 힘나라고.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런 거야. 자, 이거는 뭐냐면 항체의 농도예요. 항체의 농도고 여기는 기간이라고 해서 기간, 시간, 시간이 기간이죠. 예. 자,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래프가 지금 꺾인 것 같다. 안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어떤 항원, 자, 항원 X가 침입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처음에는 항체 농도가 있겠어 없겠어? 후천성 면역이니까 처음에는 이 항원을 인식을 하지 못해. 적인 인식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렇게 가. 그러다 항원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야. 그러다 이제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노선이야. 그러니까 항체를 생산하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걸려? 오래 걸려? 여기서 들어왔을 때 오래 걸린다라는 거지. 그때 요 기간을 뭐라고 하느냐? 잠복기라고 하는데, 잠복기라고 그래요. 항원이 분석해서 항체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우리가 잠복기라고 불러. 자, 근데 항원 X가 한 번만 온 게 아니라 그 다음에 2차로 한 번 더 침입을 했습니다. 항원 X가 또 왔어. 그럼 이번엔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돼요. 1차 침입 시에는 어땠어? 잠복기라는 게 존재했고 항체 양도 요 정도였단 말이야. 근데 2차 침입 때는 어때? 훨씬 더 많은 양을 빠르게 만들어요. 이건 뭐 때문에 그런 거야? 기억세포. 그렇지. 기억세포 때문이에요. 기억세포가 곧바로 형질세포로 분화가 됨으로써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많은 양의 항체를 생산하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 이 시점에 항원 X만 온 게 아니라 또 다른 항원 Y도 왔다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지금 항체 X예요. X에 대한 항체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이 요 항원 Y가 왔으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얘도 항체를 생산할 건데. 자, 그러면 항체 Y의 양은 어떻게 될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겠지? 예. 가 아니라 얘는 처음 온 항원이잖아. 그럼 어때? 얘도 이제 잠복기라는 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지. 이게 항체 Y. 이렇게 되는 거지. 응? 그러니까 항체, 이 항원 항체 반응은 뭐야? 특이적 면역이야? 비특이적 면역이야? 특이적 면역. 특이적 면역이니까 항원 X에는 뭐만 반응할 수 있어? 항체 X만 반응이 가능한 거지. 항원 Y에는 항체 Y만 반응 가능한 거. 예. 어? 자, 그러면 항원을 한번 접해보면 기억세포 만들어지고 조금 더 많은 항체를 만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뭘 하는 거야? 면역. 예방접종이라는 걸 하는 거야. 예. 예방접종. 뭘? 미리 뭘 할 수 있도록. 미리 만들 수 있도록. 항원을 항원을 어떻게 해서? 주사해서 뭘 만들어? 기억세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예방접종이. 예방접종이. 근데 여기 들어있는 이 항원은 병에 걸릴 수 있도록 그냥 바로 넣어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될 거 아니야. 병 걸리면 어떡해. 예방접종 했다가. 그래서 여기 있는 항원을 어떻게 해주느냐? 독성을 약화시키거나 죽여서 사멸시켜서 넣어줍니다. 사멸시킨 그런 항원을 넣어주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이걸 백신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백신. 근데 여러분 이번 겨울, 가을 겨울 되기 독감 돌았었잖아. 독감 돌 때 뭐 했어? 예방접종했죠. 뭘 넣어준 거야? 독성을 약화시킨 항원을 넣어주는 거야. 그리고 하루나 이틀 정도 해주면 우리 몸에 뭐가 생겨? 기억세포가 형성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버틸 수 있다는 거지. 아가들 보면 왜? 저기서 한 번 더 들어오면 더 높아져요. 그렇지. 한 두세 번 들어오면 굉장히 강해져. 그래서 아가들 보면
예방접종을 여러 번 홍역이라든가 이런 걸 예방접종을 미리 시켜요. 우리 몸에 뭘? 기억세포를 형성시켜가지고 기억세포 형성시켜서 진짜 홍역군이 왔을 때 버틸 수 있게끔. 그래서 얘기를 보면 여기 불사등 보면 점 9개 찍혀있고 이런 거 있잖아. 저도 있는데요. 여러분 8에도 있죠? 그거 다 뭐야? 예방접종. 왜 해? 왜 해? 미리 기억세포 만들어주려고. 병 걸리면 많이 아프거든. 왜 이렇게 자국 남는 거예요? 자국 왜 남냐고? 너무 많이 찔렀어. 아, 많이 찔러서가 아니라 좀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이렇게 막 열로 좀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국이 있는 게 당연한 거야. 저 아직도 있는데. 어, 나도 있어. 전 없어요. 다 있어. 너? 비싼 거 많나 봐. 비싼 거 많나 봐. 자,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나 알겠어요? 이해하겠어? 예. 자, 근데 이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면 참 좋겠잖아. 어?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면역계가 정말 잘 돌아가면 좋겠는데 중요한 건 면역계에 질환 생깁니다. 면역계에 질환이라는 게 생겨요. 자, 첫 번째 뭐가 있느냐? 알레르기라는 게 있어. 알레르기. 너무 뭐한 거야? 과민 반응을 하는 거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건데 알레르기라는 게 뭐예요? 간지러운 거. 간지러운 거. 단순히 간지러운 게 아니라 아까 우리의 1차 단어 때 뭐가 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부풀어 오르면서 그쪽에 백혈구가 균을 주기 위해서 몰린다 그랬잖아. 알레르기가 그런 반응이야. 뭐에 의해서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 내가 음식물을 먹어 새우를 먹나 우유를 먹나 이러면 우유 알레르기 새우 알레르기 라고 생각할 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요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 히스타민이 분비가 돼. 그러면 그걸로 백혈구가 몰리겠지. 예. 그러니까 히스타민이 너무 많이 쏟아져서 부풀어 오르는 거야. 그래서 뭐 기도가 막히고 막 이런 일이 생기죠. 뭐 먹으면 식도막혀서 호흡곤란으로 죽을 수도 있잖아. 알레르기 잘못 걸리면. 천식은 뭐예요? 천식은 호흡기 질환이고 그건 알레르기랑 다른 거예요. 여기 좋겠어. 응? 아니 그건 꽃가루 알레르기잖아. 여기 얘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천식. 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꽃가루나 이런 거 공기라는 먼지 성분을 너무 지나치게 과민 반응을 하는 거지. 지금 얘기한 알레르기는 음식물 알레르기고. 아.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건 호흡계 질환. 그래서 알레르기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이거는 치료법은 치료법이라기보다는 이걸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게 뭐냐? 항히스타민제를 먹는 거야. 항히스타민제를 얼른 주사를 하거나 먹는다든지 해가지고 해결을 하는 거야.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지 않도록. 그래야 반응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게 있어. 자가면역 질환이 있습니다.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백혈병 같은 거. 류마티스 관절염, 백혈병 같은 거. 뭘 공격해? 자가 조직을 공격해. 그러니까 네 몸뚱아리잖아. 네 몸뚱아리를 네 몸에 있는 세포가 공격을 하는 거야. 백혈병 미쳐가지고. 잠깐만. 네 세포를 막 죽여. 네 세포를 막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자가면역 질환이죠.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 요. 응? 자폭하는 거 자폭. 잠깐만, 놔두면은 다 방어포 없어져요? 백혈병 걸리면 어떻게 죽어? 바로 죽어요. 백혈병 골수 새로운 거 넣어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새로운 골수를 넣는 거지. 골수암이잖아. 예. 골수암이니까 새로운 골수. 골수 기증 받아서 정상적인 백혈구 양 늘려주는 거. 그렇게 해결을 하는 거예요. 백혈구가 엄청 많아져요. 응. 백혈구 양이 많아져요. 정상적인 백혈구가 미친 백혈구 다 먹어요. 아니, 미친 백혈구 줄여주는 거예요. 백혈구는 어차피 이게 한계가 있어, 수명이. 백혈구가 이제 막 가가지고 백혈구 옆에 막 가미수 이런 게 아니라 골수가 마땅히 갔으니까 계속 비정상적인 백혈구를 생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골수를 정상으로 돌려놔야 정상적인 백혈구가 늘어나겠지. 요즘에 이제 골수기능보다 이제 조혈모 세포라는 걸 기증을 해요. 조혈모 세포. 그게 뭐냐면 이제 림프구나 혈구를 만들어주는 엄마 세포 같은 거야. 오.
그 다음에 그런 게 있고 세 번째 뭐가 있느냐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 오 에이즈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는 AIDS 에이즈라고 부르는 에이즈 그거 아니에요 성병 어 성병 에이즈 그 동성애자 에이즈는 이제 혈액으로 전파가 되는데 뭐냐면 이게 바이러스야 바이러스 H에서는 왜 아이가 나오냐 HIV 바이러스라고 하는 놈이 요 놈이 일으키는 건데 얘가 증상을 만들진 않아 얘가 한 일은 딱 하나 보조 이북을 파괴한다 T세포를 죽여버려 T세포를 킬 T세포를 죽이는 거야 보조 T가 죽으면 문제가 뭐야 2차 면역이 일어나 안 일어나 2차 방어가 안 일어나 비림프구에 정보를 줘서 항체를 만들어야 되고 독성 T에 정보를 줘서 세포를 직접 공격하게 어? 이 항원을 직접 공격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해 그러면 면역이 어떻게 되냐 내 면역이 이렇게 떨어져 나중에 감기 걸리면 바로 즉사합니다 즉사 면역이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만 걸려도 여러분 죽어요 그게 에이즈의 위험성이지 그래서 이걸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에이즈 치료제 엄밀히 말하면 치료제는 아니에요 증상을 완화시키고 관리해주는 것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이게 질병과 면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겠나요? 예 여기 보시면 되겠고요 물의 정수와 소독은 따로 찍어서 올려둘 터이니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고요 둘은 이따 또 만납시다 갑시다 갑시다 꺼졌나? 아니요